안녕하세요. AI와 게임 아트를 공부하는 에이테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트렐리스 설치를 여러 번 반복하였는데요.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전에 스테이블 프로젝터치라는 툴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제작자분께서 트렐리스를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방법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쉬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바로 작동합니다. 제공된 zip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압축을 풉니다. 넌크레이드 오피 16 베이트 실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실행자만 건드리지 말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실수로 nonfp16 베타 실행했는데 이 파일은 트렐리스를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실행 파일인 것 같습니다. nonkrade op16 베타 실행하셔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본인의 GPU가 16GB 이상이라면 nonkrade op8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RTX 3080을 사용 중이며 10GB VRAM이기 때문에 넌크레이더 P16 베이트를 실행했습니다. 명령어 창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여 브라우저에 붙여넣어서 트렐리스를 실행시킵니다. 제가 전에 만든 샘플 이미지인 함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를 누릅니다. 개인 컴퓨터임에도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과도 잘 나옵니다. 익스트랙트 그래비를 눌러 모델 파일을 추출합니다. 모델을 다운받습니다. 이어서 곰돌이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한쪽에 밝은 라이트가 포함되었지만 퀄리티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곰돌이도 모델 파일을 추출합니다. 블렌더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취가 아주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곰돌이도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소한 물건들을 제작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동차 사진을 받아 출력해 보겠습니다. 모델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한쪽에 라이트가 있다는 것 외에는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와이어가 예쁘지는 않지만 쓸만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사음 같은 건 잘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정리해 줍니다. 이미지를 넣고 출력합니다. 정말 빠르게 출력됩니다. 블렌더에서 확인해보면 조금 깔끔하지는 않지만 형태적으로는 훌륭합니다. 심지어 내부도 얼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그냥 모델링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로덴과 메쉬 AI를 사용할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공짜로 정말 무한정 3D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트렐리스가 더욱 발전한다면 모델러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이테였습니다.